네, 저희가 이제 밖에를 쭉 둘러보고 여기 이제 천문대 심장 관측실에 들어왔는데요. 잠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우주전파관측망 KBN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정태현이라고 합니다. 와. 구독자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문학에서 전파 천문학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파 천문학은 광학 천문학과는 달리 뭐 가장 큰 차이가 망원경이 크죠. 지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광학 망원경은 20m, 뭐 30m 이렇게 크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반면에 전파 망원경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저렇게 큰 망원경을 만들어서 네, 전파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빛이죠. 그러면 전파로 본 우주는 우리가 보통 이제 광학으로 본건 많이 봤는데 전파로 본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전파로 본 우주는 아무 상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이따가 조금 나중에 전파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모습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EHT로 관측한 블랙홀 그림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도넛 많이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연구팀에 참여하셨던 주역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혹시 있었던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실 에피소드 같은 것좀 있을까요? 주역은 아니고요. 저희 국제 공동 연구팀에서 한국 연구팀에 있는 8분이 이제 참여를 하셨고, 이제 그 외에도 외국에 있는 또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예, 좋은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 지금 보시는 저희 KBN 한국우주전파관측망 망원경의 관측 자료도 그 EHT 블랙홀 첫 영상 성과를 얻는데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당시에 그 하와이 JCMT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있는 JCMT 전파 망원경 관측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블랙홀 관측을 할때 거기가 해발이 4,0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 2,900m 고지에 있는 숙소에서 좀 몸을 적응시키고 고산지대에 적응시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멋있었고요. 예, 워낙 가고 싶어 했던 천문대이기도 하고, 예, 그또 무엇보다는 EHT 관측이 굉장히 정밀한 관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흘의 그 관측 기간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소에 머물면서 열흘 중에 오늘은 관측을 갈수 있을까? 관측 간다는 거는 그 4,000m 고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갈수 있을까? 내일은 갈수 있을까?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전파 망원경들의 날씨가 모두 좋은 조건에서 관측될 수 있도록 최적의 날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 관측 간다, 고냐, 노고냐, 이런 이제 메일을 항상 확인하면서,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4,000m라니 엄청 대단하네요. 저는 그렇게 높은 곳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면 막 숨쉬기가 힘들고 뭐 그런가요? 빨리 피로해지고. 네, 보통 지상이 이제 한 일기압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40% 정도 저 600밀리바 정도 되기 때문에 기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 힘들어요. 실제로 올라가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거기서는 12시간 정도 이상 못 머물게, 네, 합니다. 숨을 엄청 크게 이렇게 쉬면서 있어야겠네요. 네. 많이 빨아들이려고.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죠. 네.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천문학에서 전파 천문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천문학자라고 하면 이제 해가 진 다음에 이제 별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측을 많이 한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전파 천문학자들도 밤을 많이 새는지. 네, 전파 천문학은 천문학계의 3D 업종이죠. 네, 그 왜냐하면은 광학 천문학은 보통 이제 어두워져야 이제 관측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전파 천문학은 전파 신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밤낮 구분 없이 계속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24시간 관측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24시간 관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48시간 관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적으로 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다 그 관측 시간을 이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학생 때는 보통 자기가 이제 관측하고 싶은 천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관측하고 싶으니까 예, 뭐 밤새는 일도 되게 많죠. 네. 아 그러면 전파 천문 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힘들다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지금 저희 KBN을 이용해서 관측하는 많은 분들은 실제 관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오퍼레이터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VLBI 같은 경우는 여러 대 망원경을 동시에 움직이는 망원경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전문 이제 관측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광학 천문학도 그렇고 전파 천문학도 그렇고 다 같은 천체를 우주를 관측하는 일이지만 전파 천문학에서 나오는 가장 큰 매력은 볼 수 없는 빛,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천문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천문학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문학을 진로로 하는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신지요? 아 이거 갑자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 그 뭐 모든 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왜 천문학 하냐고 자꾸 물었거든요. 그냥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으니까 밤하늘에 별을 보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니까 그냥 그 길로 계속 온 거거든요. 예, 뭐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를 이렇게 앞으로 뭐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업으로 택하거나 살아가는 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좋아하신다면 네, 천문학 특히 이제 현대 천문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전파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광학 천문학 뭐 이런 등등 해서 뭐 그다음에 우주 망원경, 적외선, 자외선 천문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천문학 영역들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시라는 예, 말씀이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곳 연세전파천문대를 관장하고 계시는 이곳의 대빵 이희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천문대에 계시면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도 천문대에 있고 뭐 천문연 소속으로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들 일하시는 게 다 비슷할 겁니다. 출근하셔서 맡은 일 하시고 퇴근하시고 하시는데요. 주되게 하는 일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측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재반 시설들을 관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고, 나머지 뭐 행정적인 업무들이 있고, 뭐 그 정도로 나눠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관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가 될 건데요. 관측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까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관측 장비를 준비하는 것, 관측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관측, 그 장비들을 운영해서 관측을 하는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뭐 전송하거나 뭐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거하고 관계된 일들일 겁니다. 제가 하는 그 관측이라는 업무 중에서는 제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쪽은 관측을 수행하는 그 업무가 되고요. 그 전 단계 일부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일부도 관여를 하고 일을 하게 되죠. 출근하면 뭐 제일 먼저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관측에서 제가 맡은 부분이 있으면 그 관측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또 끝난 관측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이 망원경들을 조정해서 관측을 수행하시는군요. 사실은 저도 여기에 있은 지 짧지 않은 기간인데도 나중에 뭐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큰 작지 않은 이 큰 망원경이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구동을 하고 움직이고 특정한 천체를 트래킹을 하면서 신호들을 계속 이렇게 적분하는 쌓는 과정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실은 꽤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 쳐다보면서 이 친구가 약간 저한테는 그냥 기계 장치가 아니라 약간 다른 그 무엇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구 같은. 네. 동료라고. 네. 조금 전에 출근하시면 네. 이제 망원경이 잘 있나 이렇게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들이 분들이 이런 장비들을 보면 되게 크고 막 이렇게 견고해 보이니까 소소한 문제도 별로 없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문제서부터 조금은 큰 문제들까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그게 뭐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유지보수가 잘 안 돼서라기보다는 되게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같이 일하고 계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학 쪽 분야를, 기기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번 그냥 우스갯소리로 같이 일하면서 하시던데, 기계는 원래 문제가 생겨요. 생기면 고치면 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아주 복잡한 형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소소한 문제들이 생기는 건 사실은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고요. 출근해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출근해 있지 않은 시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간단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이미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도 그 매뉴얼들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제가 맡은 분야에 그 시간대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거나 해결이 안 되면 관련된 분들한테 알리고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인터뷰를 하는 이 시간에도 어저께 생겼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들을 인터뷰하기 직전까지 그 담당하신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최근에 있었던 거를 말씀드리면 영어 약자로는 RT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데이터를 기록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데이터를 대전에 있는 상관센터로 보내는 것이 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될 텐데요. 당장 이 사이트에 있는 천문대에 있는 기록기에서 기록을 할 때 저희가 뭐 PC를 사용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소위 말해서 뭐 바틀넥이라고 부르면서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제일 낮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파트들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역시나 기록기가 약간 그런 부분을 나타낼 그런 어떤 결과들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레이시, 그러니까 기록하는 레졸루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들이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기록 자체에서 기록해야 되는 그 매체의 물리적인 문제가 생긴 부분들 때문에 생겨나는 기록 누락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관측 프로그램상에서 그런 에러들을 또는 문제점들을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알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죠. 이후에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게 제일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로 지난 겨울이 서울 경기권이 굉장히 많이 추웠죠.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도 여러 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추웠다 조금 온도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다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던 어떤 날 망원경에 보시면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생긴 주경이 있고 그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다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경입니다. 이 부경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서 걔네들이 구동을 하면서 이 초점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안에 당연히 기계 장치니까 오일 성분들이 들어있고 구동계를 움직이면서 이제 초점을 바꾸게 되는데
그 오일 성분의 점도가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서 떨어져갖고 이 구경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KBN 사이트가 현재는 이제 서울, 울산, 제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뭐 당연히 세 지역이 다 온도나 기후나 뭐 날씨 조건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서울이 극심하게 지난 겨울에 추웠었고 울산 탐라는 제주는 그에 비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생기지 않는 문제가 서울에서만 생긴 거죠.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 서울에 생기지 않는 문제가 울산이나 제주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해풍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해풍 안에 있는 소금기, 염분들 때문에 기계장치 전체가 그런 부분에서 빨리 노후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교체 작업을 더 빨리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을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저희 이제 KBN 그룹 내에 전파본부 내에 그런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본원에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문제가 생기면 사이트별로 이제 출장을 와서 그 관련된 작업을 저처럼 이렇게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도 되나 싶은데 제 핸드폰은 1년만 써도 막 느려지고 멈추고 이러는데 이렇게 큰 망원경 장비가 무려 10년 동안 이제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속 그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한국 천문학을 이끄는 망원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특히 좀 애틋하게 느껴지는지 망원경과의 에피소드가 네. 있으면 혹시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구나 이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똑같이 그런 부분 시간들이 있거든요. 망원경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때가 있고 뭐 다른 행정 업무라든가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홀해질 때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여지없이 문제가 생겨요. 아프군요 그때.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약간 농담 반 해서 사랑을 좀 많이 줘야 시키는 일도 잘하고 네. 같이 잘 일하는 거라고 좀 사랑을 좀 더 주라. 얼마 전에도 사실은 단톡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랑을 좀 덜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좀 더 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좀 동료 같은 느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출퇴근을 할 때든 뭐 망원경을 실제로 구동하거나 제가 관측을 하거나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이 친구가 움직일 때 소리를 들으면 어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가까우셔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대관계가 매일같이 듣게 되고 네. 하니까 이제 뭐 그냥 객관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이제 증상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 소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때로는 가끔은 좀 네가 좀 어디가 아프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보다. 아이 키울 때 칭얼거리는 소리가 조금만 달라도 어디 아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냥 뭐 제 아픈 소리 한 김에 조금 더 하면 큰 구조물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자연재해 태풍이라든가 뭐 토네이도나 뭐 이런 큰 규모의 기상현상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꽤 규모가 큰 망원경들이 피해를 입거나 부서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망원경에도 다행히 저희는 KBN이 10년이 넘어가도록 그런 안전 관련된 사고들은 한 건도 없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 봐 여름에 저희도 이제 태풍이 해마다 몇 번씩 오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정부 지침에 맞춰서 뭐 비상 근무자를 두고 밤을 새면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고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요. 물론 연쇄 전파 망원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KBN 세 개 사이트 중에서 제주에 있는 망원경이 제일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죠. 거기는 바람이 워낙에 강하고 뭐 눈이 내려도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면들이 네.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그린뱅크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면이 아예 내려앉아서 부서져서 이제 다시 짓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분도 친숙한 아레시보 망원경, 이제 너무 그 땅을 파서 이렇게 만든 이제 망원경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위에 있는 케이블들이 끊어져서 망원경이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또 저희 이렇게 천문연구원분들이 망원경을 잘 아끼고 사랑해 주시니까 앞으로 계속 건강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으니까 아레시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꽤 이렇게 유대감이 있는 망원경이거든요. 아, 제가 예. 어려서 봤던 영화들, 예. 007의 옛날 시리즈 아. 이런 데서도 나왔었고, 인트로에서 되게 멋진 액션씬을 하는 장면으로 그런 식으로 제 어렸을 때 기억과 맞물려 있는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대들이 뭐 규모를 축소한다던가 망가져서 셧다운 된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조금 속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KBM 망원경은 조금 더 오래 현역에서 열심히 좋은 관측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여기 천문대를 맡으시면서 좋은 점 혹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소개를 이미 드린 대로 저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 소속으로 KBN 연세 전파 천문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연구원에 계신 이 천문학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직접 관측을 하는 장비에 아주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종교시설들을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저런 큰 건물, 저런 큰 움직임들이 어떻게 생기지? 가끔은 신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천문학 관련된 일들에 일부 기여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인간이 인간으로 정의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뭔가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게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생활이나 이런 데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알아내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들을 매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만족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전파천문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천문대도 연세대학교 안에 있고, 연세대학교 자체가 신촌 캠퍼스가 서울 안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대의 속성상 들고 나는 사람들이라든가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는 다소의 외로움, 고독함, 고독함은 좀 너무 거창한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쓸쓸할 때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 위에 아니면 건조한 사막 이런 데서 많이 있는데, 이 전파 망원경은 서울 한복판에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었거든요. 네. 전파 망원경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건가요, 주변에? 뭐 이런 면들은 일반 분들의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긴 한데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가, 뭐 국내만으로 따지면 국내에 있는 뭐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광학용 망원경이거든요. 연구 목적으로 쓰여지는 일부 소수만이 다른 전자기파, 빛의 다른 파장대를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전파를 보는 전파 망원경인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이건 밤이건 대부분의 1년 365일 24시간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 망원경을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한다면 얘한테는 지금 이 대낮이, 지금 굉장히 밝은 한낮인데
이 대낮이 주변이 되게 어두운 거죠. 아주 까맣고 천체에서 오는 일부 전파 신호를 내보내는 아이들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 광학망원경처럼 소위 말해서 뭐 광해라고 부르죠. 그렇게 되게 어두운 곳,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으로 굳이 부지를 선정해서 관측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안에 이렇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덧붙여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첨언을 하나 또 하자면 이 천문대가 서울 도심지 안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전파 망원경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오케이인 거,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특히 이제 KBM 망원경들이 갖고 있는 수신기의 관측 영역대가 있습니다. 전파도 굉장히 파장이 넓기 때문에 그 중에도 어떤 파장을 주로 관측을 하느냐가 다를 텐데 그 영역대가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거나 뭐 소위 말해서 핸드폰 통신이라든가 이런 무선 통신에서 쓰는 주파수대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한테는 주변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이건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숙한 광학 망원경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또 전파 망원경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알 수 있게 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 보시면 뒤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보현산 광학 망원경은 지폐에 새겨 있잖아요. 네. 언젠가 이 KVN도 지폐에 이렇게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문대를 보면서 저기 공구실이나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고 계신 망원경도 그렇고 대개 그 기술 장비들 뭐 전자공학이라든가 기계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천문학을 이제 수행하는 이런 그 도구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꼭 천문학을 꿈꾸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천문학을 꿈꾸지 않지만 이제 그런 그 공학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천문학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여하실 수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그 전반을 다 분야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 국한해서 조금 보고 들은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KVN, 요 VLBI 시스템을, 요 망원경들을 운영하는데 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따로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하는 것들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광학망원경하고 비교를 하자면 광학망원경이 관측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겠고 전파망원경은 그거하고 또 차이가 나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전자공학 베이스라든가 이쪽 파트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장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좀 일반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화학 제품을 만드는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학 전공자일 수는 없겠죠. 주축이 되고 그 어떤 역동적인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대부분 그쪽 분들 전공자들이겠지만 나머지 행정적인 파트라든가 또는 그 화학적인 일들, 그 성과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거나 뭐 또 다른 영역들에서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셔야만 할 겁니다. 여기 한국천문연구원, 특히 이제 KBN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천문학과에 와서 진학을 해서 천문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되면 이론 천문학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이렇게 펜과 종이만으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측을 하시거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관측에 필요한 이와 같은 이런 망원경과 같은 장비들의 일정 부분을 개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도 전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하신 분도 천문학 전공자이시고요. 핵심 파트가 되는 수신기 중에 하나를 직접 개발하시고 지금도 세계적인 어떤 망원경의 개발팀에 들어가 계신 분도 역시나 천문학 전공자이시고요. 조금 너무 이렇게 국한된 스테레오 타입의 생각보다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을 전공해야만 천문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나 관심이 있으면 내 전공과 관계없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오시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관심. 지금 제가 영업을 한 건가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